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책 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어휘편이에요. 어휘편. 124페이지에 41번. 자, 달려봅시다. 됐죠? 자, 우리는요, be unaware of, be aware of가 알고 있다, 인지하다 라는 뜻이고, unaware니까 반대말이죠. 모르고 있다, 인지 못한다, 이런 말이야. 우리는 정상적으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 됐죠? 뭐를요? The continuous rhythmic sounds in our chest.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계속되는 리듬감 있는 박자감이 있는 또는 규칙적인 이런 말이야. 소리. 이게 뭐름이야? 그리고 심장박동. 그쵸? 심장박동을 우리는 보통 때는 인지 못합니다. 그쵸? 보통 때 심장박동 느껴지는 사람 있어? 없잖아요. 하지만 We can hear our heartbeat. 우리는 우리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죠. At quiet moments. 아주 조용한 순간에는 like 마치 just before sleep 막 잠자리에 들기 직전처럼 the sudden awareness aware의 명사형이죠. 그럼 갑작스런 인지 알게 됨 이런 말이야. Of these sounds 즉 심장박동 소리에 대해서 갑자기 알게 되는 것은 can be relaxing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인지 못하다 갑작스럽게 조용하게 자기 직전 이 새벽에 조용한데 심장박동이 들려 그럼 참 안도감이 들어? 편안해? 약간은 불편함을 줄 수 있죠. 그쵸? distressing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It is almost always associated 그것은 즉 심장박동 소리는 be associated with야 거의 항상 뭐뭐와 연관되다죠. 뭐와 연관되는 거야? 보통 심장박동은 늘 fear and anxiety 두려움과 걱정, 근심의 순간과 늘 거의 늘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쵸?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효과음 같은 거 둥둥둥둥 하면 편안한 순간이 아니잖아. 효과음으로 나올 때도 뭔가 긴박하고 긴장되고 두렵고 뭐 예? 뭔가 악당 귀신이 뭐 이렇게 나오기 전이나 막 이럴 때 자, long before, 먼마기 오래 전이죠. The present day, 오늘날 현재가 되기 오래 전에, 즉 오늘날부터 오래 전에는 흥미롭게도,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the ancients, 옛날 사람들은요, believed, 믿었습니다. 뭐라고 믿었냐면 that passion and all emotion, passion, 열정이에요, 열정. 그리고 모든 감정들이 reside 하면 거주하다, 살다, 거주하다야 다 감정과 열정을 비롯한 모든 감정들이 다 가슴 속에서 살고 있었다. 즉 가슴에 있다 라고 믿었습니다. But 그러나 in the first century AD 서기 1세기에요 갤런이라는 사람이 took the romance out of 이 낭만을 로맨스를 out of 꺼내버렸어요. 어디서 꺼내버렸어? The heart myth 심장과 관련된 myth는 신화란 뜻도 있지만 잘못된 통념이나 속설이란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심장 속설로부터 낭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declared 선언했어요. 공표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알렸어요. denied 부정했습니다. 아직 모른다면 on an anatomical basis 해부학적 근거로 that 뭐라고? The heart was simply a natural pump. 심장이란 단지 그냥 자연의 펌프일 뿐이다. 뭐 하는 펌프? To cultivate the nourishment of the blood. 피에 영양분 공급을 좀 개발하는, 촉진시키는 펌프일 뿐이고 뭐 하기 어디로? 신경계와 근육계로 영양분 공급을 하기 위한 자연의 펌프일 뿐이다 라고 밝혔다, 선언했다, 공표했다 들어가야겠죠. 다른 사람들은 심장이 모든 감정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서기 1세기에
요 갤런이라는 사람이 요 속설을 꺼뜨리고 야 심장이 감정의 근원이 아니라 단지 모든 몸의 근육이나 신경계로 피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곳이야. 펌프질하는 거야. 그치? 라고 선언했습니다. Yet. 하지만 그래도 Despite. 전치사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These 2000 years of knowing. 이 서기 1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맞죠? 약 2000년 전의 지식, 아는 것. 뭐에 대해 아는 거예요? It's 심장의 mechanical, 기계적인, 체계적인, emotional, 감정적인, 정서적인 function. 2000년 전에 갤런이 알아낸 거잖아. 감정적인 기능이야, 심장의? 기계적, 체계적 기능이죠? mechanical. 내 기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됐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people daily experience. 사람들은 아직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The heart, 심장을 뭐로써 경험하느냐? An organ of emotion. 감정의 기관이다. 라고. 그죠? 감성의 기관으로서 경험합니다. 됐죠? 심장의 기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distressing. 공표하다, 선언하다, declare. 그 다음, mechanical.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괜찮았어요. 자, 42번 갑니다. 자, 갑시다. Certain fears. 특정한 두려움이야, 두려움. 아, normal. 어떤 두려움, 특정한 두려움들은요, 정상적입니다. During childhood, 유년기에는, 유년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는, that is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fear can be a natural reaction. 두려움이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냐? feeling unsure, 불확실한 감정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리고 또 much of what children experience, 이거 중요하죠. 선행사 없고 관계대명사입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것, 요 말이야. 아이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것은 친숙하다, 친숙하지 않고 낯설다. 뭐야? 그렇죠. 유년기에 경험하는 대부분의 것은 다 생소하고 낯선 것이잖아. 그치? 그래서 young children, 어린아이들은요, 종종 have fears,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of the dark, 어둠. 그죠? 어둠에 관해, being alone, 혼자 있는 것에 대해, strangers, 낯선 사람들에 대해, monsters, 괴물에 대해, 또는 other scary imaginary creatures, imaginary, 상상 속에, 이런 말이야. 또 다른 무서운 상상 속의 생명체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School-aged children입니다. 학교 갈 나이가 된 아이들, 이 말이야. 학교 갈 나이가 된 아이들은요, might be afraid,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When it is stormy, 폭풍우 치는 날이나, 또는 at the first sleep over, 처음으로 혼자 자게 되는 날. 됐죠? 처음으로 혼자 잘 때, 폭풍우 치는 날, 또는 처음으로 혼자 잘 때,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As they grow, 그런데 그들이 뭐뭐 할수록 또는 뭐뭐 함에 따라 요 말이야.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and learn, 배워감에 따라 배울수록 with the support of adults, 어른들의 도움으로, 어른들의 뒷받침으로, 지원으로 most children,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are able to slowly conquer 까지죠.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천천히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뭐를요? These fears, 이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요. And 그리고 outgrow입니다. 역시 이것도 to가 생략돼 있어요. 요 be able to의 to conquer, 요게 첫 번째
부정사, 요게 두 번째 두 부정사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넘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됐죠? Some children, 어떤 어린이들은, 아이들은 more sensitive, 센스에서 함께 나온 형용사인데 요거는 예민한, 민감한 이란 뜻이에요. 너무 잘 느끼는 이란 뜻에 예민한, 민감한 이란 뜻이고 sensible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내는 이야기, 그래서 분별력 있는 또는 현명한 이란 뜻입니다. 자,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더 예민해요. 더 현명해요. 뭐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뭐가 맞아? 두려움에 대해 더 예민해? 더 현명해? 예민하겠지. 예민해요. 그래서 may have a tough time. 자, 요거 중요한 수거죠? have a tough time. ing입니다. 요거 한번 정리할까요? 해버 디피컬티. 해버 트러블. 해버 하드 타임. 하드 대신에 터프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ing 동명사 관용 표현입니다. 됐죠? 땀이 줄줄 흘러. 전부 다 뜻은 똑같습니다. 어려움을 겪다. 뭐 많은데 어려움을 겪다. 곤란을 겪다. 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일부 아이들은요, 두려움에 대해 훨씬 더 예민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데? Overcoming them. Fears예요.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When, 뭐뭐 할 때. Fears last, 요게 동사입니다. 지속되다 라는 뜻이야. 그런데 두려움이 지속될 때입니다. 얼마만큼? Beyond, beyond는 뭐뭐를 넘어서서 뭐뭐 이상으로 이 말이야. Beyond, expanded. Expanded는 뭐야? 확장된, 늘어난 이란 뜻이고 Expected는 예상되는, 기대되는 이란 뜻이죠. 둘 다 PP예요. 확장된 나이, 늘어난 나이 이상으로 또는 예상했던 나이, 기대했던 나이 넘어서 이상으로 두려움이 지속될 때 뭐가 맞아? 그렇죠. 예상했던 나이, 기대했던 나이보다 더 넘어서 오랫동안 그 이상으로 두려움이 지속될 때 it might be all. 그것은 뭐일 수도 있다. sign, 어떠한 sign일 수도 있습니다. 징후,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한 신호? that someone, 누군가가 overly fearful, 지나치게 겁을 먹었고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근심 걱정하고 또는 지나치게 불안해한다는 신호,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People, 소유격 나왔죠? Whose fears are too intense or last too long까지가 관계사절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주어죠. 자, 그들의 두려움이 너무 강렬하거나 또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람들은, 됐죠? 두려움이 너무 강렬하거나 두려움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람들은 might need, 아마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뭐가요? help and support. 요게 목적어죠. 도움과 지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to overcome them. 그것들, 그 즉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됐죠? 핵심어는 뭐야? 키워드는? 영어로 뭐야? 한 단어. Fears죠. Fears. 그쵸? 두려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 순서대로 unfamiliar, sensitive, 그 다음 expected, 5번이네요. 정답. 42번의 정답은 5번. 자, 43번으로 가겠습니다. 43번 가봅시다. At match point, match point 알죠? 마지막 결승 포인트야. 끝나는 마지막 포인트. In the final game, 결승전에서요. Of the racquetball tournament, 라켓볼 토너먼트의 결승전 match point에서 곤졸라스가 made a kill shot, 죽이는 샷을 때렸어. 그죠? kill shot을 때려서요. 뭐 하기 위해? To win the tournament, 그 토너먼트를 우승하기 위해서. The referee called it a success. 그래서 그 주심이, 심판이 그 킬샷, 마지막 샷이 성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ut after a moment's hesitation, hesitate의 명사죠. 머뭇거리다, 망설이다의 명사예요. 잠깐 동안의 망설임 이후에, 잠깐 망설인 후에 곤졸라스는요, declared, 아까 나왔던 거죠. 선언하다, 사람들에게 알리다, 공표하다 라는 뜻이고, denied, 부인하다, 부정하다야. 뭐를? That his shot, 그의 샷이 had hit the wrong place first. 잘못된 지점을 먼저 때렸다고 부정했어? 선언했어요. 공표 또는 알렸습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우승하는 거 아니야. 그지? 우승하는 건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 결과 as a result 이제 the serve권이 serve가 went to his opponent 그의 상대방에게 넘어갔고요. Who went on 그는 계속해서 요 to win은 못마기 위가 아닙니다. 결과예요. 그래서 결국 요것만 좀 특이합니다. 뭐뭐 했다라는 뜻이야. 그가 계속해서 결국 win the match, 그 경기를, 시합을 승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이겨버린 거죠. 양심 고백해서. A leading racquetball magazine. 자, 선두하는 아주 유명한 앞서가는 라켓볼 잡지가요. Called for 하면 요구하다, 요청하답니다. 요청했어요. Explanation, 설명을 좀 요구했습니다. 뭐에 대한 설명? The first ever, 최초의, 지금까지 중 최초의 preference, prefer의 명사형, 선호입니다. 선호 또는 선호도라는 뜻이고, occurrence는 occur의 명사형이죠. 사건 또는 발생 이란 뜻이에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사건이죠. 그 최초로 벌어진 그 사건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어디에서 최초로 벌어진 거야? 프로페셔널 래켓볼 서킷. 그죠? 프로 라켓볼 경기에서 벌어진. Who could ever imagine it in any sport? 과연 누가, 도대체 누가 행여라도 어떤 스포츠에서 그러한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쵸? Here was a player. 여기에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Everything officially in his favor. 모든 것이 다 공식적으로 in one's favor는 누구누구에게 유리한, 우호적인, 찬성하는, 지지하는 이런 의미야. 모든 상황이 다 그에게 유리했던 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with victory in his grasp, 그의 grasp, 손아귀 안에 이미 성공이 있었던, 승리가 있었던, 손에 다 승리가 다 들어왔던 한 선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는 cheat, 속이다, 부정행위하다, disqualifies, qualify가 자격을 부여하답니다. 그죠? 요거의 반대인 disqualify는 무슨 뜻이야 그럼? 자격을 박탈하다,
또는 실격시키다. 자격을 빼앗다니까 실격시키다. 자, 자기 스스로를 양심고백에서 속였어? 스스로를 속였어? 스스로를 실격시켰어? 실격시켰죠. 그 매치 포인트에서. 그쵸? 그리고 패배한 한 선수가 모든 상황이 그에게 유리했고 또 이미 승리가 그의 소나기에 들어왔었는데 그 상황에서 매치 포인트에서 그 매치 포인트 점수에서 스스로를 실격시켜서 게임에 패배한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When 자, 요거 설명 한번 합니다.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 when을 생략하지 않은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asked라는 PP로 시작했죠. 왜? 분사 구문의 기준은 주절의 주어가 기준이지 곤졸라스라는 그 선수가 지가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물어봤으니까 지 입장에서 물어봄을 당한 거잖아. 질문을 받은 거죠. 그래서 PP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being이 생략됐다 라고 보면 됩니다. Why he did it? 의주동 간접문문이네요.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질문 받았을 때 곤졸라스는요 replied 대답했습니다. It was the only thing. 그게 바로 제 유일한 일이었어요. 목관대 생략. 목관대 that 생략돼 있죠. 어떤 유일한 것? I could do.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 To maintain my integrity. Integrity가 뭐야? 완성체란 뜻도 있고, 오케이? 진실성. 이란 뜻도 있고, 오케이? 또는 좀 의역하면 뭐? 양심. 이런 뜻도 있어요. 내 진실성을, 진실된 내 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쵸? 그냥 속이고 자기가 아무 말 안 하고 심판이 이미 득점 성공했다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승리할 수 있었던 일을 스스로 양심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의 진실성, 그죠? 원래의 본연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덥지? 에어컨이 왜 트렌드 이렇게 덥지? 선생님도 막 땀이 엄청 많이 나네. 자,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는 선언했다, 공표했다, 알렸다, declared. 그 다음 사건이죠? occurrence. 그 다음 스스로를 자격을 박탈해서 실격시켰으니까 disqualifies.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됐죠? 2번. 자,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44번 가봅시다. 여기서 by, 원래 전치사 by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뜻은 뭐뭐에 의해 라는 뜻도 있고 또 장소 전치사로 쓰일 때는 뭐뭐 옆에 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시간의 전치사로 쓰이잖아요. 그럼 뭐뭐쯤 이란 뜻이야. 뭐뭐쯤. 알겠죠? By 6 months, 6개월쯤에는, 6개월쯤 infants, infants는 뭐야? 유아, 아기예요, 아기. 에? 젖먹이 아기. 이 아기들은요, are quite good at, be good at, 뭐뭐를 능숙하게 하다, 잘하다, 이런 말이야. Distinguishing among human faces. 사람들 얼굴 사이를 구별을 잘 해냅니다. 6개월가량에 6개월쯤 된 아기는. 자, Parcelles, Duhan, and Nelson. 사람 이름이니까 크게 중요하잖아요. 요 세 사람이 First Present A with B입니다. Present도 공급 제공동사예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지급하다 라는 뜻이야. 아기들에게
최초로 뭘 제공했어? 한 여러 쌍의 identical faces, 동일한 똑같은 얼굴의 쌍을 제공한 거야. 알겠죠? 그리고 나서 and then presented pairs, 그리고 또 여러 쌍을 또 제공했는데 이번에는요 어떤 쌍의 그림이나 사진이냐면 that included the face from the presi 오타가 있나 본데? 단어가 이상한데? 원래 뭐라고 돼 있어? 그쵸 preceding이죠 이거 빠져야 되네 n이 빠져야 되네 오타가 있어요 앞에 나왔었던 이 말이야 이전에 앞에 나왔었던 쌍으로부터의 얼굴 하나와 새로운 얼굴 하나를 포함하는 또 짝 오케이? 요거를 또 이번에는 제시했답니다 제공했어요 그랬더니 infants looked longer at 아기들이요 더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The novel 새로운이야 새로운 얼굴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얼굴을 더 오래 봤고요 In the second pair 두 번째 제시된 짝에서 쌍에서 그 말은 indicating 나타냈습니다 암시했습니다 보여줍니다 뭐를 나타내요? That they perceived 그들이 인지했다 그죠? 받아들였다 인식했다 그들이 overlooked 간과했다 지나쳤다 이런 말이야 그냥 지나쳐버렸다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vel face and the original one 원래 얼굴과 새로운 얼굴 사이의 차이점을 새로운 얼굴의 사진을 더 오래 봤대 그럼 이 말은 원래 봤던 얼굴과 새로운 얼굴 사이의 차이를 얘네들이 인지했다는 거야 못 보고 지나쳤다는 거야 인지했으니까 더 오래 봤다는 거죠 그쵸? 인지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나타냅니다 Remarkably 놀랍게도 When monkey faces were used instead of human ones 인간의 얼굴 대신에 원숭이 얼굴들이 사용되었을 때도 6 months old 역시 6개월 아이들은 still 여전히 아직도 ignored 무시했다 preferred 선호했다 the novel face 새로운 얼굴을 선호했다 그죠? 더 선호했습니다 thus 그래서요 at 6 months 6개월이면 infants could distinguish 아기들은 구별을 할 수 있었어요 between different monkey faces 심지어 사람 얼굴이 아닌 다 서로 다른 원숭이 얼굴 사이도 구분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however 하지만 이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구분하는 것 같은 얼굴인지 새로운 얼굴인지 구분하고 심지어 원숭이 능력 얼굴마저도 구분할 수 있었던 이 능력이요 declined 하락했다 쇠퇴했다 improved 향상했다 증진되었다 with age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하락하고 쇠퇴했는지 감소했는지 아니면 증가했는지 향상됐는지 어디 나오죠 이제 at 9 months 6개월 때는 잘 알아봤는데 이제 9개월 되니까 infants 아기들이요 distinguished between human faces 사람 얼굴은 구분을 했는데 하지만 not the monkey ones 원숭이 얼굴들은 이제 구분을 못했대요 6개월 때는 사람 얼굴 원숭이 얼굴 다 구분했는데 그지? 9개월 되니까 사람 얼굴은 구분했지만 원숭이 얼굴은 새로운 얼굴인지 원래 익숙한 얼굴인지를 구분 못했대 그 얘기는 이러한 구분하는 능력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퇴화하고 쇠퇴하고 감소한 거지 향상되고 증진된 게 아니라 그죠? declined가 되겠네 됐어요? 자 그리고요 this same pattern 이 똑같은 패턴이 held for adults 어른들에게도 유지됩니다 이 똑같은 패턴이 this finding 이러한 발견은요 suggests
시사합니다. 보여줘요. That early face perception, 초기에 얼굴에 대한 인지 능력들이 abilities, perception abilities죠. 이른 나이에 얼굴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인지 능력이 by experience attuned, 뭐야? 조절된다죠. 경험에 의해 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됐죠? 처음에 perceived였고요. 그 다음 새로운 얼굴을 선호했고, 그 다음 능력은 갈수록 감퇴, 쇠퇴했죠? 하락했죠? 정답은 2번. 됐죠? 44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45번. 가봅시다.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certain labor and trade laws, 어떤 특정한 노동 그리고 무역이야, 거래라고 해도 되고, 노동법과 무역 또는 거래에 관한 법률이요, protect workers and employees, 노동자들과 고용인들, 즉 고용주가 아닌 사장이 아니라 종업원이야, 직원들이라고 합시다. 노동자와 고용된 사람, 직원들을 보호해줍니다. 뭘로부터? Unethical, unfair, and unsafe work condition. 비윤리적이고, ethical 하면 윤리적이니까 비윤리적이고, unfair, fair가 공명정대한, 공평한, 공정한이니까 unfair은 불공정하고, and unsafe, safe의 반대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합니다. 됐죠? 자, these laws, 이 법률들은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죠. 이 법들은 미국 시민자들, 미국 시민들을 to make a certain minimum wage. 자, 특정한 양의 최소 임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그죠? 그 다음, protect them. 요게 동사 1번. and가 병렬하는 건 요게 동사 2번이네요. 그리고 이 법은요, 그들, 미국 시민들을요, from, 뭘로부터 보호해? exploitation, exploit의 명사입니다. 착취야, 착취. 뭐, 여기서 말하는 착취는 노동력 착취, 요 정도 되겠죠. exploration은 탐험, 탐구, 요런 말이야. 뭐, 뭘로부터?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거겠죠. by 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한 착취? by the employers, 그들의 고용주, 사장, 그지? 고용주들에 의한 착취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However, 하지만 regulating factory and workplace conditions of companies, 한번 끊어 볼게요. 자, 보세요. 회사들의, 자, 공장과, 제안하는 겁니다. 공장과 회사의 이러한 작업터의, 작업장의 환경, 조건들, 환경을 규제하는 것. 그죠? 규제하는 것은. 근데 어떠한 회사냐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회사들이야. 주관대죠, 주관대. 이 회사들. 이것들을 어디서 근데? Foreign nations, 외국의 나라, 그지? 외국에서 외국에 있는 이런 외국에서 상품과 용역 서비스를 생산하는 회사와 또는 작업 환경에 대한 공장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하는 것, 그죠? 그리고 또 import their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까지야. 그리고 또 뭘 규제하는 거냐면 그들의 이러한 잠깐만요. 아, 요거겠네. 요게 that을 주관대로 받는 관계대명사의 첫 번째 동사고, 이게 관계대명사 that의 두 번째 동사겠네요. 또 어떤 회사? 그들의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회사를 규제하는 거야. 이런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이게 이제 동사죠. regulating의 동사.
이것은요, more difficult. 즉, 미국 내에서 이 법을 좀 효력을 발휘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문제는 뭐야? 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외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들의 이 법을 적용하는 거. 그치? 이걸 규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답니다. Fair trade products, 공정 거래 또는 공정 무역 제품이에요. 는 are meant, 의도되었습니다. 뭐 하도록? remedy, 치료하도록, 개선하도록, worsen, 악화시키도록, 더 나쁘게 하도록, some of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 일부, 몇몇 이러한 문제들을 이 공정거래 제품들이 의도된 거야? 악화시키도록 의도된 거야? 개선하고 치료하도록 의도된 거야? 개선하고 해결하도록 의도된 거죠? 공정거래 제품은. 그죠? Fair trade, 이러한 공정무역, 공정한 거래가 began in the 1950s. 1950년대에 시작됐고, as 뭘로써 a collaboration among retailers, non-profit importers, and small-scale producers. 여기서 끊읍시다. 자, 협력으로서 시작된 겁니다. 협력. 누구 사이의 협력이냐? 소매업자들, retailers. 그 다음, non-profit, profit이 이익이니까 나는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수입업자들. 오케이? 이익을 크게 벌지 않는 수입업자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작은 규모의 제작자들, 생산자들. 근데 이들은 전부 다 뭐 하는 애들이냐? struggling against, 고군분투하는 거. 그치? 아주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뭐에 저항해서? dependencies on middlemen,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 중간에서 수수료 띄어먹는 중개업자들. 레, 의존에 대항해서. 그 다음, low market prices, 낮은 시장 가격. in developing nations, 개발도상국이에요. 개발도상국에서의 낮은 시장 가격에 저항하기 위해, 반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협력으로서 시작된 거야. 협력 체계로서. As a sign of participating in the fair trade campaign. 이러한 공정 무역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인으로서, 아, 주어가 아니죠. 사인으로서, 이건 전치사네, 이런. 신호로서, a Dutc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한 네덜란드의 비정부입니다. 정부의 앞에 non이 붙었으니까. 비정부 조직이 devised,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detached, 떼어내다, 분리시키다야. a label, 어떠한 표딱지, 그죠? 이러한 마크, 그지? 상표 마크 같은 거. 누구를 위해? for consumer products, 소비 제품들을 위해서. 근데 그 label, 이 상표, 이 표시는요, 주관대 guaranteed, 보장해 주었습니다. They met certain environmental standards. 그것들이, 그들이 특정한 환경적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요 상표 또는 라벨, 라벨이야. 라벨을 생각해 냈습니다. 고안해 냈습니다. 됐죠? 오케이. 여러 가지 마크가 있죠. 뭐 우리도 KC 막 인증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착취, exploitation. 그 다음, remedy. 그 다음, 고안해내다. devised, 1번. 그치? 1번이 되겠네. 이건 제대로 풀어야지.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야, 5개인데 3개가 exploration이네. 3개고. remedy가 3개니까, 요거겠네. 요렇게 찍으면 틀리라는 거야, 이거. 그거 아니야. 3개가 있는 걸로 찍지 마. 자, 46번입니다. 46번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 자, 가봅시다. 46번.
Spending lots of free time.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겁니다. 보내는 거. 원래 spend 돈 시간 나오면 ing 나오죠. 그치? 근데 ing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pp가 나왔어요. pp. 글루는 풀칠하다, 풀로 붙이다는 뜻이야. 그런데 자기가 붙이는 게 아니라 글루드 2는 들러붙어 있는 거야. 많은 시간을 들러붙은 채로 보내는 거. 어디에 들러붙어 있어? TV나 컴퓨터, 모니터 앞에. 모니터에 들러붙은 채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요, 여러분의 심장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 새로운 연구가 제안합니다. 됐죠? TV나 컴퓨터 모니터 앞에 오래 시간 들러붙은 채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심장에 해로울 수 있대요. The link, 그 연결고리, 연관관계입니다. Between screen time and heart problems. 자, TV나 모니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과 심장에 생기는 문제 사이의 연관관계는요, remained, 계속 남아있습니다. Changed,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냐 아니면 바뀌었냐예요. When the researchers consider the amount of moderate to vigorous exercise. 자, the study participants did입니다. 자, 연구자들이 고려해 봤을 때, 따져봤을 때예요. 뭐? 양인데, 양. 운동의 양이에요. 근데 운동의 양이 moderate, 적당한 양에서부터 to vigorous, 활력 넘치는, 그지? 양까지. 즉, 중고강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중고강도 훈련의 양을 고려했을 때. 근데 이 훈련의 양은 뭐냐? 그 연구 참여자들이 했던 양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연관관계는 그대로 유지됐어? 바뀌어 버렸어? 운동의 양을 고려해 봤을 때? 모르겠어요? 가봅시다, 그럼, 일단. Researchers suggest that exercise cannot fix the health problem. 운동이 건강상의 문제를 고쳐줄 수가 없대. 근데 어떤 문제? 모든 문제가 아니라 caused by the spending too much time in front of the TV or computer. TV나 컴퓨터 앞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약이 된 건강 문제는 운동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럼 뭐예요? 바뀌었어? 그대로 그 문제 사이에, 그죠? 스크린 앞에서 보낸 시간과 심장 질환 또는 심장의 문제 사이의 연결고리, 연관관계는 그대로 유지된 거죠. 그 연구는요, does not prove, 증명하지는 않아요. 뭐를? Watching TV or playing computer games is inherently unhealthy. TV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inherently,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원래부터 이 자체가 건강에 해롭다라는 말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지? TV 보기와 컴퓨터 플레이, 컴퓨터 게임 하는 이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 자체만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The real reason, 진짜 이유, the real solution, 진짜 해결책, 아직 모르죠. Maybe, 은 뭐가 될 수도 있다. What people tend to do during those activities, sit. 바로 그러한 활동을 하는 동안, 즉 TV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바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유야? 해결법이야? 이유, 원인이죠. 건강에 해로운 원인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TV 보기와 컴퓨터 게임 하기가 이 자체가 해로운 게 아니라 요거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해? 앉아있기만 하니까. 그게 원인이야. 진짜 이유야. 그쵸? Why is sitting harmful? 왜 앉아있는 게 그토록 해로울까요? It is not entirely clear
완전히 명백하지는 않아요. 완전히 분명하지는 않지만 but animal studies 동물로 했던 동물 연구가 have shown that 보여주었습니다. prolonged, prolong이 길게 늘어뜨리다, 연장시키다죠. 그래서 prolonged PP니까 늘어난, 길게 늘어난 요런 말이야. 길게 연장된 sitting, 앉아있기가 accelerates, 가속화하다, speed up이야. 속도를 빠르게 더 가속화했다. slows, 늦추다죠, 느리게 하다니까. the action of an enzyme, 효소의 활성화, 효소의 활동을 가속화했나 아니면 늦추었나. Ripple protein lipase라는 효소인데 이거 몰라도 돼. 그냥 이 효소 이름이야. 근데 그 효소는요 breaks down fats in the blood, 혈액 속에 피 속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야. 근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이 효소의 활동을 건강에 해롭다고 그랬잖아. 앉아 있는 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가속화했을까 늦추었을까. 그렇죠. 그래야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죠? 그래서 such as 이러한 지방을 분해한 지방은 뭐냐면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즈인데 이것도 몰라도 돼. 트리글리세리즈 몰라도 돼.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이것들은 이러한 효소들이 causes the levels of those substances to climb. 이러한 물질들의 수치를 상승하도록 유발합니다. 그치? 효소가 활동하는 걸 늦추니까 혈액 속에 있는 이런 지방질, 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트라이글리세리드 같은 나쁜 물질이 결과적으로 상승하게 돼서 그래서 건강에 해를 끼쳤다. 이거죠. 오래 앉아 있는 게 해롭다. 여러분은 잘 모를 거야. 이게 2000년이었나? 우리나라의 PC방이 막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99년 초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기억하냐면 98년도에 선생님이 98년 5월도에 군대를 제대해서 5월에 그때만 해도 PC방이 없었어. 그랬는데 이제 98년에 선생님 복학을 했거든. 대학을 2학기 때. 그때 선생님이 블리자드 알죠? 블리자드 사 그 게임 회사잖아요. 게임 타이틀 만드는 회사. 뭐 디아블로나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이런 걸. 요 블리자드 사에서 그때 선생님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 아니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아니라 워크래프트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거는 컴퓨터랑 하는 거였어요. 멀티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랑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 그런데 블리자드 사에서 그때 이제 막 이메일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야. 우리나라에도 야후 뭐 구글은 별로 안 유명했어요. 네이버, 다음, 야후, 뭐 알타비스타, 뭐 라이코스 이런 게 오히려 유명했었거든. 그래서 이메일에 어느 날 블리자드에서 메일이 왔더라고. 전 세계에서 3,000명을 뽑아서 우리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다. 그거 테스트 버전 CD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선생님 응모했는데 뽑혔어. 그리고 CD가 왔어요. 국제 메일로. 그래도 그 CD를 그때는 PC방이 아예 없으니까.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고는 집에서는 전화선을 연결해서 하는 전화접속 모뎀으로 해야 됐고 인터넷이 되는 곳은 관공서나 국립대, 우리 대학교 그 전산실이었어. 전산실에 컴퓨터가 강의실이에요. 이런 컴퓨터 공학 같은 걸 강의하는 전산실. 컴퓨터가 한 70대 있거든. 거기다 내가 CD 한 장으로 스타크래프트를 싹 깔아버렸어. 근데 이게 처음 시판 데모 버전, 베타 버전이라 테란밖에 안 골라지는 거야. 그리고 1대1밖에 안 돼. 근데 뭐가 돼? 컴퓨터랑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싸울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애들이 다 눈이 돌기 시작한 거야. 선생님 후배들. 우와! 형 이런 거 어디서 갔어? 아, 이 새끼야. 전 세계에 3,000명만 주는 건데 내가 뽑혔어. 그래가지고 막 탁 깔아가지고. 그때 이제 너무 재밌다는 걸 눈치같이 사람들이. 야, 이거 게임계의 혁신이다. 왜냐면 컴퓨터랑 하는 것도 재밌긴 재밌는데 사람이 사람을 이기는 것만큼 통쾌한 게 없습니다. 그죠? 사람을 이겼다는 데서 오는 짜릿함, 저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저 사람이 억울해할 것 같은 그러한, 예? 이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져서 막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으로 오는 이런 만족감, 이게 더 크거든. 그때 이제 막 98년 말이지 조금씩 PC방이 생길 듯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PC방이 막 생겼었거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PC방에서 진짜 날 새는 건 다반사였어요. 날 새는 거. 24시간을 하니까 PC방이. 어? 날 새고. 심지어 그때 초창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PC방에서 술 먹으면서 게임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술을 팔지는 않아서 우리가 술을 소주하고 맥주하고 안주 사다가 PC방에 탁 앉아가지고 우리 과 후배들이랑 해서 4명을 맞춰가 아니면 8명을 맞춰가든지 4대4 하려고 탁 날 새면서 최고로 많이 해본 게 2박 3일 동안 스타크래프트만 한 거야. 4명 딱 앉아가지고 1시간에 1,000원이었거든 게임비가 그때. 비싼 거였잖아 1시간에 1,000원이면. 근데 이제 정액권이라고 그래서 2만원을 내면 2만원을 내면 30시간을 36시간인가를 줘. 해줄 수 있었어. 36,000원 보다 훨씬 싸잖아.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막 날 새면서 막 하는 거야. 술 마시면서. 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다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뉴스에 나옵니다. PC방에서 4일인가 5일 동안 게임하다가 계속 앉아만 있잖아 의자에. 이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죽어버려요. 요거 때문에. 에? 이 효소가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분해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46번까지 했죠? 잠깐 쉬었다가 47번부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가봅시다. 자, 갑니다. If it plays in a bottle. 장수부사고가 먼저 가운데로 끼어들었네요. 요게 목적어예요. 요게 목적어죠. 만약에 당신이 place가 동사로 쓰였죠? 여기서는 명사가 아니라 놓다, 두다 이 말이야. 병 안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나스는 원래 12개, 한 다스, 연필 한 다스가 12자루지? 12개라는 의미인데 그냥 10개 정도, 10개에서 12개 정도예요. 그래서 half a dozen 하면 꼭 12개 절반이니까 6개가 아니라 대여섯 마리, 요 말이야. 벌들 대여섯 마리와 같은 숫자의 파리를 병 하나에 집어넣으면, 그리고 lay the bottle down, 병을 눕히래요. 그죠? horizontally, 수평하게 눕히면 뭐 한 채로 with its base to the window, 병의 밑바닥을 창가 쪽으로 향하게 눕혀 놓으면 you will find,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that the bees will, 벌들이 delay, 늦추다, 지연시키다, continue, 계속하다 이 말이죠. their endeavor, 그들의 노력, 무슨 노력? To look for an exit, 탈출구, 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지체시키고 늦추는, 계속할 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Through the glass, 그 유리병을 통과해서 till they die of exhaustion, 그들이 탈진으로 지쳐서 죽을 때까지, 지쳐 죽을 때까지 뭐 한다는 거야? 출구를 계속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할 거라는 것을, 그죠? 발견할 겁니다. While, 반면에요. 벌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파리입니다. 파리들은요. will soon escape the bottle. 병을 금방 탈출합니다. through the neck on the opposite side. 반대쪽에 있는 병 목 쪽으로 탈출해요. It is the bee's love of light. 자, 요거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왜 알아요? 대뒤에 동사, 주어 동사가 아니라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니까 강조구문. 자, 첫 번째 강조 대상이고 두 번째 강조 대상이네요. 그럼 대절부터 갑시다. 대비야부터. Causes their success, failure in this experiment. 이 실험에서 그들의 성공을, 그들의 실패, 즉 죽음, 몰락을 유발한 거. 벌들 어떻게 됐어? 탈출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실패를 야기한 것은 바로 벌들의 빛에 대한 사랑,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의 매우 바로 그 영리함입니다. 벌들을 죽게 만든 건, 그지? 왜 그러냐? They evidently, 그들은 분명히 imagine, 요렇게 상상합니다. That the exit from every prison, 모든 감옥으로부터의 탈출구가 must be there, 분명히 있을 거라고. Where? 어디에?
The light shines clearest. 빛이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곳에 출구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창가 쪽에 빛이 들어오니까 병 바닥 쪽으로 계속 지칠 때까지 막 이렇게 하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nd they act in accordance. 그래서 그들은 그 in accordance, 그에 따라, 그에 맞춰, 그에 조화롭게 이런 말이야.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and they persist in, 끈질기게 고집합니다. 끈기 있게 계속합니다. 뭐를? Too logical action. 너무 논리적인 행동만 계속합니다. The flies. 근데 파리는요. 아, careless래요. 신경 안 쓰고 부주의하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 뭐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 벌들은 논리만 따지는 영리한 놈이라 뒤지는 거야. 그치? 얘네는 논리 별로 신경 안 쓰는 놈들이야, 파리는. 그래서 they flutter. 아유, 죽겠네. 자, they flutter wildly. 그들은 막 난폭하게, 막 거칠게 flutter, 펄럭펄럭거려요. Here and there, 여기저기로 막 날아다닙니다. Disregarding, 뭘 무시해버려요? 빛의 부름을, 빛의 빛이 부르고 있는 걸 무시해버리고. And end up. 그래서 end up, ing죠? 적어줄게요. 이거 한번 적어준 것도 같은데. 동의요. wind up도 같은 말입니다. 직역하면 동명사 하는 결과로 끝나게 되다란 말인데, 요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파리는 결국 ignoring, 무시해버리고, discovering, 발견해버려. 뭐? The opening, 열려있는 탈출구. 파리는 어떻게 했어? 그냥 논리가 없이 이리저리 지는 마음대로 막 왔다갔다 막 펄럭거리면서 날아다니다가 끝내 어떻게 했어? 탈출구를? 그렇죠.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at restores that liberty to them. 그 탈출구는 뭐예요? 주관되죠? restore, 회복하다, 도로 되찾아주다 옛말이야. 그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되찾아줄 출구를 발견합니다. 됐죠? 자, continue, failure, discovery.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 자, 결국 영리한 벌들이 죽어버리는 거지. 그죠? 단순한 실험에서. 때로는 영리함이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지? 뭐 지나친 논리, 지나친 지능이 실패를 야기하기도 한다. 요게 주제가 되겠네요. 됐죠? 우리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좀 친한 친구한테 내가 별명을 붙여준 게 있는데, 선생님은 친구들 별명 잘 붙여줍니다. 뭐 대학교 때 친구들도 저 잘생긴 이마룡 막 이렇게, 이마룡하고 닮았는데 좀 이마룡보다 잘생겨서 별명이 잘생긴 이마룡, 뭐 고무다라, 개뼈 막 이렇게 이런 별명 붙여주고 그랬었는데, 저 고등학교 때도 닭대가리라고 별명을 붙여준 친구가 있어. 닭대가리. 생긴 거는 닭대가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닭대가리라는 게 굉장히 멸시적인 표현이죠. 네. 왜? 새대가리, 닭대가리. 이거 뭐 머리 좋다는 거야? 머리 나쁘다는 거잖아. 왜 닭대가리, 닭대가리라고 하는 줄 알아? 위에서 봤을 때, 자, 뭐, 요거 모이통이 여기 있지? 그리고 닭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 닭들이. 요거 닭이야. 위에서 본 닭. 에? 돼지 아니야. 모이통에 이렇게 막 올 거 아니야. 여기다가 펜스를 쳐놓잖아? 그물을 쳐놓으면 요만큼만 쳐놔. 이렇게 돌아와서 먹어도 되잖아. 닭들은 멍청해. 그래가지고 여기다 대가리만 계속 디밀어. 막. 진짜로. 여기 벗겨질 때까지. 여기 맞방이 벗겨질 때까지 대가리만 디밉니다. 닭대가리. 그래서 닭대가리라고 막 하거든. 요거는 거꾸로 영리한 애들이 죽어버렸네. 그죠? 근데 진짜 그게 영리한 건지 모르겠지. 자, 48번입니다. Even before. 심지어 뭐뭐 이전에 이 말이죠. We were born,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We were compared with,
be compared with입니다. 비교되다죠. 수동태니까. 우리는 비교되었어요. 누구랑? 다른 사람들과. 그치? 실제로 그래요. 뭐 여러분 같은 또래 친구들이 아니라 뭐 산부인과 가면, 그지? 산모들끼리도 뭐 아유 뭐 몇 달이에요 이렇게도 하지도 않아요. 형제간에, 형제끼리도. 선생님도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뭐 넷째는 뭐 발을 많이 차네, 셋째는 얌전하네 뭐 이런 거. Though the latest medical technology, 자, through네요. 요거 끊어야겠네. 자, 최신이야. latest는 최신 의료기술을 통해서 parents, 부모님들은 may begin comparing their children with other babies. 다른 그들의 아이들을 다른 아기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Before 뭐 하기도 전에? Birth, 태어나기도 전에. 초음파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또 초음파 사진도 입체 사진도 찍습니다. 좀 비싸긴 해요. For the rest of our lives, 우리의 인생, 나머지, 즉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we are compared with, 또 나왔죠? 우리는 남은 여생 동안에도 계속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합니다. 비교됩니다. And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니까 뭐뭐가 아니라, 뭐뭐하지 않고 이런 말이죠. Celebrating, 축하하다, 기념하다. Neglecting, 무시하다. 그죠? Our uniqueness, 우리의 고유함, 독특함, 고유성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건 우리의 고유함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거겠죠? Celebrating입니다. 그래서요, comparisons, 비교라는 것은 usually 되게 point up, 가리키고, 지칭하고, 그죠? 지적하는 건데, who is stronger, 누가 더 힘이 센가? brighter, 누가 더 영리한가? 또는 more beautiful, 누가 더 아름다운가를 가리킵니다. Comparisons such as he has more money than I have or she looks better than I look과 같은 이러한 비교들이, 그죠? 야, 걔는 나보다 돈이 많아. 그녀는 내가 보이는 것보다 더 잘 보여. 즉, 그녀는 외모가 나보다 더 좋아. 그지? 더 예뻐. 이런 것과 같은 비교는 be likely to 부정사네요. Inflate는 알죠? 우리 inflation. 뭐야? 그렇죠. 증가하다, 팽창하다야. 왜? 돈의 액수가 증가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100원 주고 샀던 빵을 다음에는 200원, 300원 주고 돈의 양이 팽창하는 거잖아요? 그럼 deflate는 반대죠. 축소하다, 축소하다, 줄어들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교들은 우리의 스스로의 가치, 자기 가치를 늘리고 팽창시키고 증가시킵니까? 축소시킵니까? 축소시키죠. 그쵸? 축소시켜요. Rather than, 또 나왔죠? 뭐뭐가 아니라 finding others who seemingly are better off. 자, 다른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찾기보다는 뭐 겉보기에 훨씬 더 풍족해 보이는, 이 말이야, 부유해 보이는 다른 이들을 찾는 게 아니라, 찾지 말고 대신에 focus on, 집중해라. 뭐에? The unique attributes, 고유한 특징들, 자질들의, 성질들의, 오케이? 속성에 집중해라. 어떤 속성? That make you who you are. 너 자신을 바로 너 본연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고유한 특성들에 집중해라. Avoid, 회피해라, 피해라, 즉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Consider, 고려해라. Judging your own value by comparing까지만 봐도 답은 구해지네요. 비교에 의해서 너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걸 고려해봐라, 판단하는 걸 피해라? 피해라, 하지 말아라는 얘기니까. 답은 구했네요. 피해라. 자, 다른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함으로써 너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피해라. A healthy positive self-concept,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 자아 개념은
is fueled. 원동력을 얻습니다. 연료가 공급됩니다니까. 힘을 얻어요. Not A, but B입니다. 둘 다 by 써야 돼요. 병렬이니까. 뭐에 의해서 원동력을 얻어? 다른 사람들에 의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genuine sense, 진정한 sense, 감각. 뭐에 대한 감각? 가치의 감각이야. 값어치, 가치의 감각. 어떤 가치? 너가 너 스스로에게서 발견하는,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인식하는 그 가치, 진정한 가치 감각에 의해서 우리는 자아 개념은 힘을 받는다. 원동력이 부여된다. 됐죠? 이렇게. 결국 요 글의 제목은 뭡니까? 뭐 하지 마라? 비교하지 말아라. 남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라. Don't compare yourself with oth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celebrating, 그 다음 축소, deflate, 그 다음 회피해라, avoid. 1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49번 갑시다. 자, while women walk long hours every day at home, 여자들이 집에서 매일매일 여러 시간, 긴 시간 동안 일하는 반면, 그죠? 반면입니다. While은. Since this work does not produce a wage. 근데 이 집안일이, 이 일이, 집안에서 하는 일이 어떠한 월급, 임금, 그죠? 이런 임금을, 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것은, 즉 여자들이 하는 집안일은요, is often, 종종, included, 포함되어집니다. 종종, ignored, 무시됩니다. In considering the respective contributions of women and men in the family's joint prosperity. 기니까 가족의 공동의 prosperity, 번창, 번영, 발전에 남자와 여자들의 기여도, 그죠?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에 각각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집안일은 임금, 웨이지,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노동력은 종종, 그렇죠, 무시당합니다. 그죠? 무시받아요. 하지만 when a woman walks outside the home, 여자가 이제 집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and earns a wage, 월급을 벌 때는 she contributes to the family's prosperity more visibly. 그녀는 이제 가족의 번영에, 그죠? 훨씬 더 눈에 띄게, 잘 보이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됐죠? The woman, 그리고 그 여인은 also has more voice,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because of, 뭐 때문에? Being less dependent on, 덜 의지하는 것 때문에 independent of, 덜 독립적인, 요거의 포인트예요. 이게 없으면 답이 반대겠죠.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덜 의지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덜 독립된 거야? 덜 의지하는 거죠. 덜 의지하는 거. Less가 없다면 뭐야? Independent of고, Less가 있냐 없냐 때문에 답이 반대야. 덜 의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더 많은 목소리를 가지게 됩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The higher status of women, 그리고 더 높은 지위의 여인들, 더 높은 직책, 지위의 여성들은요, 심지어 even affects ideas, 아이디어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the female child's due, 이제 그 여자아이야, 여자아이의 가치, 그죠? 그냥 가치라고 선생님이 했는데 밑에는 뭐 권리, 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하는데 가치라고 해도 돼요. 여자아이의 가치라는 아이디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 그치? 그러니까 더 많은 지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여성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자아이에 대한 가치, 권리에 대해 이미지, 이 아이디어에 대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야. So, 그래서요. The freedom, 자유입니다. 뭐 할 자유?
to seek and hold outside jobs. 집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보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유가 can contribute 기여하고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to the production 생산 reduction 감소 of women's relative and absolute difficulties 여성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어려움 여성이라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해? 여자들이 밖에 나가 돈 버는 게? 어려움을 더 만들어내? 어려움을 더 감소시키죠? 여성의 어려움을 더 줄이죠. 감소시켜요. 됐죠? Freedom, 또 자유입니다. In one area, 한 가지 영역, 한 분야에서의 자유. 근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of의 수식을 받으니까 대수로 쓴 거예요. That of being able to walk outside the household, 가정 바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유는, 하나의 분야의 자유는, 한 영역에서의 자유는요, seems to help to foster freedom. 자유를 더 조장하고 더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유? In others. 한 영역의 자유가 다른 분야의 자유도 더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야에? In enhancing freedom from hunger.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relative difficulties, 상대적 어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다른 분야의 자유도 더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죠? 오케이? 됐어요. Ignored, 그죠? Dependent tone, less 때문에 dependent tone이었어요. 그 다음 reduction, 감소, 정답 3번. 됐죠? 50번입니다. 갑시다. 자, we live,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In an age of constant interaction.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And yet. And와 yet을 두 단어를 한 단어로 합치면 무엇이 됩니다. yet은 접속사가 아니에요. yet은 그러나란 뜻이지만 yet은 접속부사야. 그래서 and와 합쳐졌을 때 무엇이 돼? 그러나 more of us, 우리들 중 더 많은 이들은요 are claiming, 주장하고 있어요. We are lonely, 우리가 외롭대요. Than ever before,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외롭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상호관계의 시대의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외롭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Loneliness, 외로움은요. 자, 수거죠. 봐봐. 'Have to do with' A가 A와 함께 해야 할 게 있다야. 그래서 요 말은 뭐냐면 A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A와 관련이 있다야. 그런데 nothing이 들어갔네. 그럼 뭔 말이야? A와 관련이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A와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고. 이것도 볼까요? 이번엔 everything이 들어갔네. 이건 뭐야? 모든 게 다 관련 있다니까. 뭐야? 전적으로 관련 있다. 알았죠? 자, 보세요. 그럼. 외로움은 뭐랑은 관련이 없어요? How many people are physically around us? 우리의 물리적으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에는 관련이 전혀 없고 오히려 뭐와 연관된다? 전적으로 뭐와 관련 있다? Our failure to get. 자, 중요한 거야 이것도. fail to 부정사. 이거는 쓰임이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라고 해석 안 한다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그렇지, 뭐뭐 하지 못하다로 해석한다고 그랬어. 에? 안 적어도 돼? 나중에 다 머릿속에 기억나요?
페일의 명사형이에요. 그럼 페일리어는 페일의 명사형. 뭐라고 해석해요? 뭐뭐 하는 것에 대한 실패 아니야. 에? 명사형이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돼? 뭐뭐 하지 못함 해도 되고 못하는 것 하면 돼. 알았죠? 뭐뭐 하지 못함, 뭐뭐 하지 못하는 것. 자, 그럼 뭐 관련 있다? 뭐뭐 하지 못하는 것과 전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뭐 하지 못하는 것?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것을 from our relationship, 우리의 인간관계로부터 얻지 못하는 것. 즉,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랑 관련 있는 게 아니야, 외로움은.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얼마나, 필요한 걸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얻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외로움은. 됐죠? 전적으로 관련이 있다. Virtual personalities입니다. 가상의 성격 해도 되고 가상의 인물이야. 온라인상의 가상의 인물. 그치? 그 다음 characters, 그냥 캐릭터라고 해도 되고 등장인물. TV의 등장인물들은 fulfill, 충족시켜줘, 가득 채워준다,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다. neglect, 무시한다, 방치하다. our natural emotional needs, 우리의 천연의 감정적 욕구를 artificially, 인공적으로나마 뭐 해줘? 충족시켜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들, 여러분 학교 간 다음에 아침 드라마 보면서 동현이 엄마가 내가 동현이 아빠 안 만나고 저런 남자 만났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지? 대리적으로, 인공적으로 감정을 충족시키는 거 아니야. 재벌 2세 막 아들 잘생기고 키 크고 늘씬하고, 그지? 현실은 다르지만, 그죠? 선생님 와이프도 그래. 나 드라마 보면서 막 감정이입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리만족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enhance, 그래서요 occupy the blurry margins. blurry, 흐릿한이야. 흐릿한 또는 모호한 이런 말이야. 분명하지 않은, 애매한, 흐릿한 경계선을 차지해버려요. 어떤 경계선? In which our brains have difficulty. 우리의 뇌가 어려움을 겪어요. 뭐 하는데? Distinguishing real from unreal. 실제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애매한 경계선을 차지해버려요. 그지? 드라마에 너무 빠지면 현실과 드라마를 구분이 애매해진다 이 말이야, 이게. 알았죠? 더비교급이네요. The more we rely on these personalities and characters, 우리가 이러한 가상의 인물과 또는 등장인물, 캐릭터들 to get a sense of isolation, connectedness. 우리가 이런 TV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인터넷상의 가상의 인물에 더 많이 의존하는 이유는 외로움, 고립이라는 감각을 얻기 위한 거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얻기 위한 거야? 연결이죠. 이런 연결이라는, 다른 사람들과 지금 연결,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이런 감각을 얻기 위해서 가상의, 온라인상 가상인물이나 TV의 등장인물들에게 우리가 더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The more, 우리는 더 많이 our brains encode them. 우리의 뇌는요, 그것들을, 즉 그 가상의 인물들을 as relevant, 연관되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암호화해버립니다. 즉 드라마에 몰입해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상의 인물이나 등장인물에 더 많이 의지할수록 우리는 뭐야? 그 TV에 나오는 주인공을 실제 우리와 더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노처녀들, 이것도 노처각들도 마찬가지고, 야 TV만 보다가는, TV는 좋은 모습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거 현실 세계에도 저런 사람 있을 거야 하고 노처녀, 노처각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야. 에?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Our brains, 우리의 뇌가 can be tricked, 속을 수 있다는 거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거기에 너무 감정이입해서 우리가
실제 우리 삶과 관련 있다고 생각해버리니까 우리의 뇌가 속게 되고요. 그래서 and the irony, 그러한 아이러니가 뭐냐? Is that 바로 거기서 생기는 아이러니는 is that we are complicit in the deception. 우리는 바로 그러한 속임수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속임수에 공범이 된다는 것이다. 그쵸? TV가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속이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TV를 탓하지만 사실 우리도 공범이다 이 말이야. As need-driven animals, 필요 또는 욕구에 의해 몰리는, 즉 욕구에 의해 행동이 촉발되는 동물들처럼, 오케이? 우리는요, seek out the paths, 어떠한 경로를 추구합니다. 어떠한 경로? least, 가장 적은, most, 가장 많은 저항, 뭐에 대한 저항? to get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에 대한 저항이 많은 게 좋아? 저항이 적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죠. 그죠? 이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를 택하고 그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자의 이러한 몰입, immersion 전자에 이게 전자에 빠지는 것. 이건 지금 뭘 의미해요? 가상현실에 빠지는 거. 그지? 온라인 세계나 TV에 보이는 이러한 요 비현실에 너무 몰입하는 거. 이것은요, the most accessible,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non-chemical path, 비화학적인 경로. 아직은 invented, 아직 발명되지 않은. 그죠? 또는 지금까지 발명된,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까지 개발된, 발명된, 가장 쉽게 접근하고 가장 비화학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됐죠? 오케이? 충족시켜준다. 그 다음 연결. 그 다음 저항이 최소. 정답 2번. 됐죠? 원래 10개 했는데 우리가 64번까지 있지? 그지? 1가. 그래서 오늘은 12개 할게요. 네? 그래야 다음 시간에도 12개 해서 딱 끝내지. 끝내버리려고. 갑시다. 전통적으로,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most ecologists,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은요, assumed, 요렇게 가정했어요. 추정했습니다. 뭐라고? Community stability, 공동체의 안정성. 즉, 이 안정성이란 건 공동체가 to withstand environmental disturbances, 환경의 어떤 방해 요소들을 버틸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공동체의 능력이 바로 공동체 안정성이란 건데, 공동체 안정성이, 이게 주어예요. 동사. is a consequence, 뭐의 결과물이다? of community complexity, 공동체의 복잡함의 결과물이다. 공동체의 단순함의 결과물이다. 아직은 모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a community with considerable species richness, 요게 힌트네요. 상당히 많은 종들의 풍족함. 그러니까 여러 종이 풍족하게 많다란 얘기야. 많이 가진 공동체는 may function better, 더 잘 기능을 할 거다 라는 거야. 종의 종류가 다양하게 많다라는 건 공동체의 복합성, 복잡함이야, 단순함이야? 종의 종류가 다양하게 많다는 건 복잡함이잖아요. 그쵸? 그게 더 잘 작용한다. 그리고 and be more stable. 훨씬 더 안정적이래요. 종의 종류가 다양한 것이. 뭐보다? A community with less species richness. 종의 풍족함이 덜, 종의 다양성이 더 적은 공동체보다. According to this view.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The greater, 더 비교급. The species richness, 종의 풍족함이 더 크면 클수록. The less, 더 적어진대요. Critically important, 더 적게 중요하답니다. 뭐가? Any single species should be. 어떠한 단 하나의 종도 더 덜 치명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이 더 많을수록 한 종이 사라져도 공동체의 안정성이 더 그만큼 크다 이 말이야. With many possible interactions. 많은 가능성 있는 상호작용으로예요. Within the community. 공동체 내에서의 많은 가능성 있는 상호작용으로. It is likely that, that 이하는 할 것 같다. That 이하 할 것 같지 않다. 요런 말이야. 이 상호작용, 종의 다양성이 많아서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많아지면 any single disturbance, 단 하나의 어떠한 이런 방해, 그지? 이런 방해나 몰락이 could affect enough, 충분히 영향을 components of the system, 그 공동체 체계의 구성을 충분히 영향을 미칠 확률이 있어, 확률이 더 적어? 적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상당한 차이점을 만들기 정도로 이러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더 적어져요. 그 기능에 있어서, 공동체 기능에 있어서. Evidence, 증거입니다. 증거, 어떤 증거? For this hypothesis, 이 가설에 대한 증거에는 포함합니다. 뭐를? The fact that. 동격의 접속사예요. 어떠어떠한 사실을 포함합니다. Destructive outbreaks of pest. 파괴적인 해충의 발생이야. 알았죠? 파괴적 해충의 발생이 훨씬 더 흔해, 훨씬 더 흔하지 않아. 어디에서? 경작지에서. 근데 그 경작지는 low diversity communities입니다. 자, 다양함이 낮은 공동체야. 다양함이 낮은 공동체에서 파괴적인 해충의 발생이 더 많아질까? 더 희소해질까? 종의 다양성이 적은 공동체에서 더 보편적, 더 흔해지죠. 그죠? 뭐보다 자연적인 공동체, 더 큰 종의 풍족함을 가진 자연 공동체보다 종의 다양성이 적은 공동체에서 해충의 피해가 더 흔해지죠. 오케이?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이 많을수록 일부 종의,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이 많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종의 다양성, 즉 종의 복잡함, 공동체의 복잡성이 공동체의 안정성에 더 도움이 된다. 요 내용이야. 됐죠? Complexity. 그 다음 Unlikely였죠? 아까? 맞나? 맞죠? 그 다음 Common. 정답은 2번. 됐죠? 맞네. 2번.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52번까지만. 수거가 하나 나옵니다. Most of us, 대부분의 우리는 play it safe는 말 그대로 한 뭐야? 안전하게 플레이 한다. 오케이? 위험을 피한다. 에? 그냥 안전하게 한다 해도 돼. 안전하게 지낸다. 위험을 피한다. 뭐 함으로써? By putting our needs, 우리의 욕구를 put aside, 한쪽으로 제쳐놓는 거야. 우리의 욕구를 제쳐놔. 놈으로서 좀 위험을 피해요. 뭐 할 때? When faced with, 직면했을 때. We are가 생략돼 있어요. 뭐에 직면했을 때?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무슨 가능성? Feeling guilty, 죄책감을 느낄 가능성. 또는 disappointing others, 타인, 남들을 좀 실망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개인적인 욕구를 좀
한쪽으로 제쳐둠으로써 안전하게 지냅니다. 됐죠? 직장에서는요, you may, 여러분은 아마도 허용할 수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동료가 to keep stealing your energy, 여러분의 에너지를 자꾸 뺏어가, 뭐 하느라, 그죠? 계속 불평하니까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를 허용해, 금지해, 뭐 하려고? To avoid conflict, 마찰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금지해요? 그 사람을 실망, 남들 실망 안 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이랑 갈등을 안 일으키려고 내 동료가 야 우리 사장 너무하지 않냐 막 불평을 해. 근데 이 사람이랑 갈등 안 일으키려고 너 불평하지 마 하고 금지해? 갈등을 안 일으키려고 왜? 가만히 그냥 허용하는 거잖아. 그치? 허용하다. 그쵸? 그래서 결국은 ending up, 어떤 결과로 끝난다? Hating your job. 결국 당신이 이제 당신의 직업이 싫어져 버려. 그 결과. 알았어요? 집에서는요, at home, you may say yes to family members. 여러분이 이제 가족에게 yes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근데 그 가족이 who give you a hard time, 어렵게, 여러분을 좀 어렵게 만드는, 어려운 시간을 좀 주는 가족에게 그냥 yes라고 할 수도 있어. 아빠 나 이거 좀 사주면 안 돼? 아빠 이거 좀 해줘. 막 응? 근데 알았어 라고 얘기해. 뭐 하려고? To avoid their emotional rejection, 그들의 감정적 거부를 피하기 위해서. 그지?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거 중요. Only to 부정사. 이건 항상 요 to 부정사는 항상 안 좋은 일만 나와요. 항상입니다. 항상 부정적 결과, 안 좋은 일만 나와. Only to 부정사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석한다? Only to 부정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았죠? 하지만 결국 원만할 뿐이다. 부정적 결과만 나옵니다. 좋은 일은 안 나와요. 알았죠? Only 자체가 부정적 개념을 가진 부사라서. 자, 그러다가 결국 하지만 결국 어떤 결과? To feel frustrated, 좌절을 느껴. Satisfied, 만족감을 느껴. 좌절. 무조건 only to 부정사는 부정적 결과라고 그랬어요, 이미. 뭐 때문에 좌절을 느끼냐면 by the lack of quality time, 충분히 질 좋은 시간의 부족. 그지? 뭐 어떠한 양질의 시간이야? That you have for yourself, 당신 온전히 당신 자신만을 위해 가질 수 있는 양질의 시간이 부족함에 의해서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됐죠? We work hard.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To manage the perception of others, 다른 사람의 인식을 관리하기 위해,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좀 관리하려고 우리는 많이 열심히 일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ignoring, 그러면서 ignoring, 무시해버려요. Fulfilling, 만족시켜요. Our own needs, 우리 자신의 욕구, 필요성은 뭐해? 무시해버리죠. 다른 사람의 인식만 신경 쓰다가, 그치? 그리고 and in the end, 결국에 끝에 가서는 we give up the very thing, 우리는 바로 그것, 여기서 very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쓰인 very는 바로 그, 요 뜻이야. 우리는 바로 그것을 give up,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뭐? 주관대. That will enable us, 우리가 to live meaningful lives, 의미심장한 삶, 의미 깊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바로 그것을 결국엔 포기하게 됩니다. 됐지? 됐어요? 이거의 주제 뭐야? 우리는 스스로의 욕구보다 타인에 더 신경 쓰다가 결국 우리의 행복을 포기하게 된다.
우리 자신의 의미 있는 삶을 망치게 된다. 그치? 이게 주제죠. 오케이? 됐어요? 자, 정답 allows죠. 계속 불평하는 직원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허용하는 거야, 놔두는 거야. 그 다음 좌절의 결과로 끝나는 거니까 frustrated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그 다음 우리 스스로의 욕구 필요성은 무시해버리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네. 됐죠? 요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12문제 그래야 다음 시간에도 12문제에서 끝낼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그럼 1강이 끝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오전에는 원래 어법했는데 오전에도 어휘를 할 거야. 어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2강에 12번까지 예습해보라고 했나? 아까 얘기했죠. 틀린 어휘에 10몇 번까지 예습해보라고 그랬어? 11번. 그쵸? 11번까지 예습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점심시간.